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여러분, 꽃이 지다가, 꽃이 피다가 이렇게 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건조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과습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제가 언뜻 이렇게 손으로 해봤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네, 한번 보세요. 이거 뭐예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벌레가 있어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손깍지죠? 잠깐만요. 아이고, 살아 움직인다. 도망갔다. 네, 여기 보세요. 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맞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더 확대가 되죠? 네, 요거예요.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그리고 이거를 손으로 건드리다 보니까 툭 떨어져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쿵푸 판다인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잎이 요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예뻤었는데 이게 지금 이래요. 요 잎도 예, 툭 떨어질 거 직전인데 예, 요 안에도 이게 하얀 이게 예, 깍지벌레 그 흔적들, 직접적인 깍지는 아닌데 깍지벌레 흔적들이에요. 하얗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쳐놓는다든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요 안에는 없는데, 네, 이미 거기에서 이렇게 깍지가 이쪽에서 이렇게 빨아먹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을 빨아먹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보세요. 깍지벌레 맞죠? 확실하게 맞죠? 네, 여기도 있고.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벌레다. 네. 이 쿵푸 판다가 너무 예뻐서 여기 하나 말라 떨어져서 건조한가. 단지 하나 저희는 이렇게 추정해 볼 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과습이나 건습이나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어디에 치였거나 그런데 벌레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깍지죠. 맞죠? 여기도 보니까 흔적이 하얗게 흔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이 떨어져서 입장을 뗐고요. 본의치 않게 시간과 장소와 아닌 상황에서 꽃대를 잘라주게 되네요. 아니 샵에 있는 것도 이게 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눔에서 관리가 그렇게 안 돼서 그랬었나 봐요. 지금은 희끗희끗한 색만 보면 깍지인가 싶어서 제가 여기 하얀 거 요거 카메라로 보이는 요거는 예, 상처인 것 같아요. 희끗희끗한 것만 보면 눈이 많이 맑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깍지인가 싶어서 막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 깍지로 이러지. 이거는 이미 뭐 이렇게 어디에 찍혔든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이거 얼룩은 알잖아요. 씻어도 이제 안 씻어지고 이래서 일부러 스스로 벗기를 바라고 두는데 요럴 때는 이제 자책감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잘못한 거 없고요. 여러분들도 잘못한 거 없어요. 한 번씩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깍지벌레가 있었고
물론 잘 관리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네, 요거 입장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고, 요렇게 됐고요. 한 손으로 들고 하다가 보니까 입장 떼는 모습은 다른 게 다칠까봐, 저는 정말 이게 예뻤거든요. 요거 대신에 블랙잭 보고 위안을 얻어야 되겠죠? 아이고. 고트리스예요. 요거, 그니까, 뒤에, 잠깐만요. 핑크 스타가 있으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아나스몸이 하나 펴고 있고요. 요거 미니, 예,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네. 청풍이 조금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잘라주었는데, 뿌리가 안 좋더라고요. 뭐, 저온 처리를 할 때 뿌리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꽃이 화려한 반면, 그, 뿌리가 많이 나간 경우가 있다. 이랬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런 경우가 돼요. 다시 심어주어서. 아, 저도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못 잘라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떼내고 그나마, 싱싱한 거를 조금 더 보려고, 네, 집으로 가져왔어요. 네, 요거는, 내일쯤, 마지막 요게 편 게, 그나마 괜찮아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 새송이를 펴줬어요. 이제, 이 아이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짐작에, 고트리스라고 나오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가 아닌가, 교배종 같은데요. 저도, 고트리스를 보고 너무 예쁘다만 생각을 하고 바라봐서, 아직은 역사를 잘, 모릅니다. 느낌이 원종 같은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아이들이, 원종 이런 아이들하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쁘죠? 도리티스는 지금, 다 지고 3장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삼색화를 많이 닮았지요. 네, 도리티스를 교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